추천하는 마라톤의 매력은 길게 뛰고 야외주 이렇게 뛰었을 때 경치도 보고 물론 힘든 것도 있는데 그 한순간 한순간 좀 길게 끝나는 운동이 아니라 한 2시간 넘게 뛸 수 있는 운동이어가지고 그 순간순간 느끼는 그 감정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우리나라 아직 마라톤은 좀 힘들다고는 하지만 제 각오는 마지막으로 보면 저도 솔직히 올림픽에서 한번 금메달 따보는 게 제 각오예요. 컨디션 조절하면서 다치지 않는 게 제 목표고 그리고 누구나 다 우승을 목표로 준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 역시 우승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대구에서 2연패 진행하면서 2시간 34분대를 제가 뛰었거든요. 그게 제 개인 이제 PB 최고 기록이긴 한데 그 대구 대회 때 2014년도 대구 대회가 제일 저한테는 기억에 많이 남고 제가 달릴 수 있는 그 시간이 가장 즐겁고 그 즐거움 때문에 제가 달리는 거라 특별히 큰 부상이 있지 않는 한 제가 아직은 한계라는 거를 잘 못 느껴서 그 한계라는 순간이 올 때쯤 그 전까지는 계속 선수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부상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 부상이 있다 보니까 성적에 대해서 그 선수들의 두려움도 있고 저도 또 두려움도 있고 두 번째는 감독으로서 전 대회 나가서 국제 대회도 있고 국내 시합도 있지만 내년에 아시안게임을 위해서 화이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